자, 다음 거 가봅시다. 있나? 마스크 옆에 있어. 자, 다음 질문이요. 19번 가봅시다. 빈칸이 중간쯤에 있네요. 진짜로, 정말로, 사실, this vast majority, 얘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대다수는 1번, have lost control,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over,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생산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게 된다. 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have turned to 나와 있는데, turn to를 좀, 왜 보세요? turn to요. 의존하답니다. 이 정도 아세요? Real life owner하고 똑같아요. Turn to. 됐냐? 대다수들은 의존하게 된다. Technology, 기술에. For food production, 음식 생산에 대한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을 해왔습니다. 3번, have challenged. 도전했습니다. 아니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capitalist mode는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됐냐? 캐피탈이라는 단어 알죠? 캐피탈. 되니? 자본이라는 단어도 있고, 대문자라는 것도 있고, 수도라는 것도 있고. 되냐? 캐피탈리즘 하면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의 자본주의적 방식의 이의를 짓겠다. 도전했다. 4번, have reduced their involvement. 그들의 관여를 줄였다. In growing cash crops. 뭐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cash crop이란 말 알아두세요. 이게 해석을 하면 황금성 작물이거든요. 황은 변환시킨다는 얘기지. 황금성 작물이야. 금은 돈 얘기하는 거야.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작물 얘기하는 거야. 즉, 꽃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황금성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줄이고 있다. 5번, have regained. 다시 얻었다. 그들의 경쟁력을 다시 획득했다. 세계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거기 중요한 단어들 써있는 거 별주 단어예요. 스테이플은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주요한. 그래서 얘들아 스테이플 푸드 하면 주식이란 뜻이야. 아니, 메이즈는 옥수수입니다. 얘들아 콘이라고 안 나와. 고2 후반부나 고3되면 콘이라고 안 나온다고. 아니, 메이즈 옥수수야. 파산층은 사실 많이 봤잖아. 그지? 소작농 혹은 농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알죠? 그죠? 이런 단어들, 쓸데없는 단어들 좀 안 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 대다수가 누군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가볼게요. In the less developed world, less, 덜 발전된 세계. 즉, 우리 뭐라 그러지? 선진국이 있고, 개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잖아. 후진국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덜 개발된 세계에 있어서,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인구의 비율입니다. Involved in agriculture, 진짜 동사는 여기죠. 농사에 이제 종사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련된 인구의 비율은 is declining,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ose, 사람들이죠. Remaining,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농업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are not benefiting, 어미지 않다, 이득을 못 보고 있다. From 뭐로부터?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인 발전으로부터 이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개발 국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사람들조차도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농사도 기계가 필요하고 전나가 필요하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 문장 나와 있네. 그 다음, 두 번째요. This typical scenario, 이러한 전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서는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나는 이런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is one, 어떤 시나리오인데 a very few, 극소수의라는 뜻이야. 존나 적은이라는 뜻이라고. 알았냐? 극소수의 상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technological advanced,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 사람만이 기술적 발전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남들이 손으로 심을 때 기계는 쫙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 말입니다. While the best most 하지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컴퓨팅, 경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 경쟁이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아니, 손으로 하는 거랑 기계로 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아. 첫 번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는 건데? 농사 짓는, 저기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됐냐? 극소수의 개수적 혜택 보는 사람 빼고 대다수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기하고 해서 개수적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까지 읽었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인디드 정말로 여기가 빈칸인데 모르겠고 정말로 빈칸입니다. Because of는 뒤에 나와있죠. 그죠? 뭐 때문에 빈칸입니다. Larger global cause. 더 큰 세계적인 원인 때문에 빈칸합니다. 일단은 느낌상 어때? 농사를 짓고 있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또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와야 돼. 됐어? 그 느낌이 들어와야 돼.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근데 더 큰 세계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이게 뭔지 모르겠어. 됐냐? 더 큰 세계적인 원인이 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뭔가 피해를 입거나 뭔가 안 좋거나. 됐냐? 그런 느낌의 글이 들어가야 돼. 그것만 생각하고 뭐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네. 결국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빈칸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됐어요? 우리는 전 세계적 이슈를 찾아봐야 돼. 이것 때문에 뭘 못한다고 했습니까? 뭐가 안 되는 느낌이니까.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 저개발 국가겠지. 농부들은요 적극적으로 increased 독려됩니다. 권장당하고 있습니다. increase라는 단어를 좋은 단어로 해석하시면 안 돼. 이해됐어? 내가 얘기했잖아. 권장하고 장려하다의 뜻도 있지만 부추기다의 뜻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지금 부추김을 당하고 있어. 뭐? 전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됐냐? To grow, 재배하고요. Export crop, 수출 작물을 재배하고. 니네 처먹는 거 재배하지 말고 수출할 수 있는 커피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거 재배하라고. 됐냐? Such as 뭐 같은? 차나 커피와 같은. At the expense of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를 대가로, at the expense of, at the cost of, 같은 말이야. 괜히 뭐를 희생하면서 basic food production, 기초적인 식량, 음식의 생산을 대가로 이걸 하지 말고 이거 재배하라고 적극적으로 부추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괜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뭐 해야 되는데? 수출해서 돈 땡겨와야 되잖아. 괜히 근데 니네 먹을 거 심지 말고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돈 되는 거 심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냐? 아, 전세계적인 문제점, 이슈가 뭔지 조금 느낌이 와. 그 결과는 팬디한테 스테이플 크롭, 주된 작물들이죠. 뭐와 같은? 메이스와 같은, 옥수수와 같은, 식량이잖아. 그치? 이와 같은 것들은 is not being produced, 생산이 안 돼. 돈 되는 거 심으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In a sufficient amount, 충분한 양으로 재배 안 됩니다. The essential argument, 여기에서 본질적인 논쟁은 팬디한테 캐피탈리스트 모드, 여기 나오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입니다. 괜히 자본주의적 거죠. 뭐? 돈 되는 것만 하는 거. 됐어? 옥수 같은 거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니네 처먹는 거 하지 말고, 뭐? 다른 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돈 되는 걸 심어라. 라고 하는 이런 생산의 자본주의 방식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구에게? 소작농의 생산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옥수수, 못 심어. 쌀, 못 심는다니까. 뭐? 돈 되는 것만 심어야 돼. 됐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침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저기가 국가에서. Such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As to limit,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된 음식의 생산을 제한해. 너 일정량 이상 생산하지 마. 무조건 꽃 심어, 차 심어, 커피 심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Thus, 따라서 causing a food problem. 뭘 일으킨다고요? 음식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기가 국가에서. 어쩔 수 없네. 흔히. 그 다음. 문장 끝이죠. 그럼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여기죠. 정말로 이러한 대다수의 소작농들은 have lost control, 통제감을 잃었다. over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의 생산에 대해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많이 생산하고 싶은 걸 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정부의 압박으로 돈 되는 것만 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기술 발전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했냐? 두 번째, 계속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돈 되는 것만 심어내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들 자신의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뭐를 심어야 되는지 본인이 선택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소복법을 푸셔야 돼. 그래서 2번 봐봐. 1번이 답이었었고 Have a turn to technology for food production. 음식 생산에 대한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 다음 이의를 제기했다. 생산의 자본주의 방식에 뭔 이의를 제기해. 까라는 대로 깔 수밖에 없대. 됐냐? 4번 Have reduced the environment. 그들의 관여를 줄여오고 있다. 관여를 줄여오고 있다고 황금성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명과 작물교육 이거 재배하고 있는데 됐냐? 5번 Have regained. 다시 얻었습니다. 경쟁력 얻기 뭘 다시 얻어. 뒤에 아닌 거에서. 됐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20번입니다. 얘들아 얘도 오답률 66%였어. 그래서 그리고 아래 주어진 단어 replicate라는 단어 복제하다의 뜻인데요. 이거 몰랐으면 좀 알았대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요. replica라는 단어를 써요. replica. 뭐 얘기하는 건데요? 짝퉁 얘기하는 거예요. 얘냐? 복제된 상태. 됐냐? 그래서 replica라고 얘기하거든. 자, 나는 오늘 네 개 푼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었거든. 이게 제일 어려웠었어. 아, 이게 답의 근거가 정말 엉뚱한 데 있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정말 독해 꼼꼼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자,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맨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 greatest benefit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얘기한 거잖아.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도달에 의한 가장 최고의 이점은 됐냐입니다. 인공지능이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큰 이점은 빈칸입니다. 됐냐? 1번 AI가 will help define humanity. 인간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답은 1번입니다. 됐냐? 야 이거 맞춘 사람 손봐. 아 이거 쉽지 않아. 문제 어렵다. 2번이요. Humans could also be like AIs. 인간이 결국엔 또한 AI처럼 될 것입니다. Human, AI하고 닮아진다는 얘기죠. 인간은요, 3번이요. Will be liberated, 해방되어질 겁니다. From hard labor. 빡센 노동으로부터 인간은 해방되어질 겁니다. 3번 찍었다면 중학교 1학년이야. 왜? 대신 생각해봐.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니? 수능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AI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빡세게 하던 걸 AI가 더해서 편해질 겁니다라는 말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겠냐고. 3번 치면 안 된다. 뻔히 아는 건 빈칸은 낼 수가 없어. 이해됐어? 4번이요. AI는 could lead us, 우리를 이끌 거야. In resolving moral dilemmas.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끌 겁니다. AI는 could compensate. compensate, 보상하다, 보충하다의 뜻이야. 됐냐? AI는 보충할 수 있다. For decline, 감소에 대해서. 인간 지능의 감퇴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지능이 떨어지더라도 AI 도움받으면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답은 1번입니다. 정말 생뚱맞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말이었어요. A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찾아봅시다. Over the past 60 years, 지난 60년에 걸쳐서 as mechanical processes, 기계식 공정이 과정들이 have replicated 복제해왔기 때문에 행동과 재능을 복제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 유일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기계적인 과정이 복제해왔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 여기 예시 나와있지만 우리는 how to change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What sets apart here? Set apart 단어 좀 체크하시고 set apart. 단어 뜻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원래 set apart는 원래 본질적인 뜻이 뭐지? set 설정에 두는 거야. apart 어떻게? 따로 떼어놓는 거야. 됐냐? 따로 떼어준다의 뜻이 먼저야. 됐니? 그럼 어떤 게 있는데 뭔가를 따로 떼어준다면 무슨 의미까지 확장됐냐면 구별하다의 의미까지 확장이 됐어. 됐어? 우리 인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 구별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뭔데? AI, 우리 아까 선택자 먼저 읽었으니까 AI, 여기서 AI라고 표현 안 하고 기계식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기계식 과정이 우리 인간을 그대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복제해왔기 때문에 됐냐? 우리 인간이 구별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어, 인간만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왔던 게 AI가 그대로 다 따라왔어.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였냐면 난 이세돌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
인공지능 구글이 만들었던 알파고가 바둑을 이세돌하고 둔다고 했었을 때 인간 어느 누구도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왜? 바둑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그랬거든. 절대 인공지능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랬어. 체스는 AI가 이겨왔었는데 바둑은 못 이길 거라고 했어.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게 시작된 이래로 여태까지 똑같이 그대로 복귀가 된 시합은 게임은 단 한 건도 없었거든. 이해됐냐? 모든 게임이 다 달라. 인류가 바둑을 둔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모든 게임이 동일한 흑백 흑돌과 백돌이 나와진 게임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래서 AI가 절대 못 이길 거라고 했어. 왜? 얘는 복제만 할 줄 알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얘네들 어떻게 훈련시켰네? 알파고를 두고 또 알파고를 도와주고 여태까지 인류가 바둑을 도와주고 왜 그거를 기보라고 얘기하거든? 기록을 남기니까 기보를 모든 걸 다 학습했고 학습한 걸 바탕으로 얘네 둘 혹은 셋이 계속 바둑을 도왔다는 거야. 그래서 구글 관계자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전승할 것이다. 근데 인간들은 뭐 했는데? 비웃었거든. 바둑은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했어. 근데 딱 뒀더니 어떻게 됐어? 1승 했지. 나머지 다 졌단 말이야. 인간 중에서 제일 잘 된다는 우리나라 이세돌이 대표를 뒀는데 졌다고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한 게임도 못 합니다. 인간이. 알았죠? 그래서 이세돌은 역사에 남을 사람이야. AI를 이긴 최초이자 마지막 인간이라고. 알았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그럼 우리가 AI랑 다른 게 뭐지? 우리 의미는 뭐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내가 기본 지식 배경을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두 번째요. As we invent, 우리가 더 많은 종의 AI를 발명함에 따라 우리는 강요를 받을 겁니다. Surrender, 단어 몰라서 알아주고 굴복하다 이 뜻이야. 이해되냐? 우리는 굴복하도록 강요받을 겁니다. 더 많이. Of 뭐에 있어서? What is supposedly? 아마 가정으로 unique about humans. 인간에 관해서 유니크한 것이다.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굴복을 강요받은 것입니다. 태기, 이제 모든 걸 다 이해해봐. 됐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Each step of surrender. 굴복의 각각의 단계는 발자국은 이거 좀 이따 보고 will be painful and sad. 고통스러울 것이고 슬플 겁니다. 아,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AI도 할 수 있네. 기계도 할 수 있네. 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아, 슬퍼. 고통스러워. 슬퍼. 라고 느끼게 될 거라. 대신 AI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We are not the only mind. 우리는 유일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유일한 인간이 아닌가. That 뭐 하는 can play chess. 체스를 둘 수 있는. Fly a plane.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Make a music.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또는 invent a mathematical law, 수학적인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슬퍼지게 될 거고 고통스러워지게 될 거예요. 요즘 AI 나온 거 보면 얼마 전에 그거 좀 이슈 됐었잖아. 방향갱이라는 음악이 히트하면서 박명수가 부른 적도 없는데 아이유가 부른 적도 없는데 AI가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진짜 아이유가 부른 것처럼 박명수가 부른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낸 것도 봤냐? 아이유하고 박명수는 자기는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노래를. 근데 목소리도 똑같고 노래 부르는 이미지도 똑같아. 영상이. 다 만들어낸다. 음악도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뭐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도 봤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 기사 있죠. 기사요. 절반 이상이 AI가 만들어낸 거다. 됐냐? 지금 그런 시대야.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제일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뭐? 판사라는 얘기도 있어. 됐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판례를 다 입력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판사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가 없다. 아니 기자가 없어졌죠. 그냥 그런 시대야. 그래서 우리는 슬플 거야. AI가 우리 모든 걸 다 해낼 거야.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뭔데? 왜 존재 하는 건데? We'll spend 우리는 보낼 거야. The next three decades. 다음에 올 30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정말로 perhaps the next century. 다음 세기를 보내게 될 건데 정말로는 in a permanent identity crisis. 영속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우리는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뭐하고 뭐 얘기하고 있지? AI와 인간인데 인간이 느끼는 좌절감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What humans are good for?
인간이 무엇에 소용이 있는지, 무엇을 참 잘하, 무엇에 좋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AI도 우리 못하네. AI가 더 뛰어나네. 인간이 유별난 게 뭐야?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If 만약에 We are the unique tool makers 우리가 유일한 도구 제작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예술가가 아니라면 그 다음 도덕적인 윤리학자가 우리가 아니라면 then 그렇다면 If anything은 해석 못해도 상관없는데 뜻은 도대체 이런 뜻이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 도대체 What makes us special? 우리 여기서 우리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인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재 이게 고민이더라. 아니, 답의 결정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얘야. 답의 근거. 인더 그랜디스트 가장 넓은 가장 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말 많이 쓰지 그치? 되게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치? 여태까지 얘가 얘기하신 건데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건데 가장 그 중에서도 아이러니한 것에 있어서 The greatest benefit 가장 최고의 이점 on everyday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AI 활용이 있어서 실용적인 그런 AI 활용이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아닐 건데? 증가된 생산성도 이득이 아니고 최고의 이득이 아니고 AI 통해서 인간이 못하던 거 기계가 다 하니까 생산성이 증가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점 아니고요. 올 때는 economics abundance 풍부한 경제학도 아니고요. Or a new way of doing science 과학을 하는 새로운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AI 통해서 이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익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냥 비록 어도소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할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AI에서 이득을 보는 건 이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뭘까? 힌트가 예를 써서 아이러니컬하지만 다른 거야. 이득이 바로 뭔데? The greatest benefit, 가장 큰 이점, 즉 우리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건 of the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도래에 대한 가장 큰 이점은 빈칸이요? 대비합니다. AI가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인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앞문장까지 다 모였었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규정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했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정의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이거 푸는 방법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속옷밖에 없어. 가장 큰 답의 힌트는 아이러니였어.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AI 때문에 우리는 아이러니컬한테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2번 상태에서 봐봐. 인간들은 AI와 똑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3번. 인간은 빡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 3번 말도 안 되지. 그치? 4번이요. AI는 우리를 이끌 겁니다.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있어요. AI의 퀴즈 컴펜세이드 AI는 뭐 할 수 있다?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소를 인간 지능에 감당. 됐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때요? 문제 좋지 않아요? 그치? 정말 꼼꼼히 해석하고 글을 잘 봐야 돼. 이게 무슨 영어 문제야? 국어 문제지.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봐도 못 판단하는 거 아니야. 됐냐? 야, 딱 까놓고 생각해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어 시험을, 아니, 이거를 못 푼대. 됐어? 이게 걔네들한테는 국어 시험인데, 그 사람도 못 푼다니까. 알았죠? 원어민도 못 푸는 게 맞아. 뭐가 들어가야 돼? 국어가 들어가야 되고, 논리가 들어가야 돼. 알았냐? 그래, 오겠습니다. 고생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네.